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밭에 이제 매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그 매실을 수확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매실 수확하는 시기는 보통 망종이 지나면은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망종은 6월 6일이라고 합니다. 달력에 찾아보시면 되겠죠. 6월 6일부터 6월 뭐 25일 사이에 따시면 뭐 매실의 약성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다고 하네요. 지금 날짜가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매실이 주품종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는 매실의 약을 맨 초기에 한번딱 쳤습니다. 다른 거칠때한번딱 치고 그 뒤로는 안 쳤더니 군데군데 이렇게 썩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약 적게 치고 그래도 좀 달렸는 것에가 좀 낫습니다. 요걸 따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수확해가지고 뭐팔수 있으면 팔든지 그만큼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나눔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물도 안 주고 뭐 거름은 비료는 약간 줬어야 주고 그래서 약은 안 치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봐야 되겠습니다. 따보고 그만큼 얼마만큼 되는지 일단 수량 파악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요게 강구라고 하거든요. 바구니죠. 자, 요 바구니에다가 담아 가지고 양이 좀 되면은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제 집으로 가서 옮길 생각입니다. 자, 한 굵은 거는 한요 정도 하네요. 요 정도. 저희는 청매실이거든요. 뭐 청매실, 홍매실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익으면 뭐 홍매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줄기에서 올라오는 색깔에 따라서 뭐 청매실이고 홍매실이고 뭐 하시던데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청매실이라고 심었는데 하여튼 청매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묘목상에서 샀는 게 청매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요 매실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밭에 가가지고 매실을 수확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땄는데 솔직히 인건비 안 나와요. 매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그거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한 컨테이너가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요런 썩은 것들이 많거든요. 안 따온다고 안 따왔는데도 이제 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많이 걸러내면은 솔직히 물량이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쪼글쪼글한 것도 있고 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막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전업농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야간치고는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매실을 야간치고 해보니까 딱 그렇네요. 버리는 게 반이고 먹을 수 있는 게 반인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밥비로 먹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냥 뭐 쪼매나게 뭐 집에서 먹을 것 정도
해가지고 뭐 친환경이나 뭐 약적게 치거나 무농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처럼 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애들을 키우고 저희가 밥 벌어 먹는 사람이면 야간 치고는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매실을 해보니까, 약을 거진 안 치고 해보니까 그렇네요. 솔직히 뭐 썩었는 게 많이 나오고, 잔거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이 물량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애청자님들께서 뭐 저희 농장에 있는 매실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팔수 있는 물량이 안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뺄거 빼고, 또 올해는 또 저희 장모님께서 또 매실 엑기스를 또 담아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장모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그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은 솔직히 팔수 있을 물량이 안될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2019년도에 물량은 한저 정도 되고, 그렇다 하는 거.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해서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